일부 세미나 때 배우신 거. 우리의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옛날에는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나쁜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그게 결국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라고 얘기했지만 2010년 자 2010년 1월 18일자 이 타임지 표지에 더 이상 유전자는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다. 왜? 유전자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변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무엇에 따라서 변할 수 있으니까? 우리들의 뭐예요? 초이스, 선택에 의하여. 우리가 긍정을 선택할 것이냐? 부정을 선택할 것이냐, 희망을 선택할 것이냐, 절망을 선택할 것이냐,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의심을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에 따라서 또는 우리가 건강한 식생활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아무거나 막 처먹을 것이냐. 자. 자, 그래서, change your genes. 아, gene은 이게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the choices you make can change your genes. 당신이 하는 그 선택이, 내면의 환경의 선택과 외부적 환경의 선택에 따라서 당신의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뉴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선택 중에 최선의 선택은 무엇을 선택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아까 그, 이제, 아까 방금 우리 대전 때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회를 한참 안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암을 주신 것 같아서 이것이 그냥 보편적이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저도 너무나 충격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 선택하는 건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은 그런 조건적 사랑은 아니다 이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보다 더 무궁무진하게 큰 아무런 조건도 부여하지 않는 은혜, 무조건적 사랑이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유전자가 이 변한다는 참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장수 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유전자를 변화시키시는가를 우리가 보고 어떻게 치유하시는가를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들으시던 그 줄기세포 치료라는 게 있어요. 줄기세포. 그래서 이 줄기세포, 그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만 줄기세포 치료법만 성공하면
황우석 교수가 무슨 말까지 했어요? 이것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아마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전부, 이제 황 교수한테 와서 치료를 받고, 엄청난 의료 수입이 있으니까 먹고 살릴 것이다. 라고 할 만큼 그 당시에 온 세계 의학계가 그 줄기세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자, 줄기세포가 뭔지. 근데 요즘 들어와서는 좀 시들해졌죠. 줄기세포가 뭔지 한번 보십시다. 이제 요게 여성의 자궁입니다. 자궁. 자궁. 자궁을 앞에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궁 내부에 여기가. 그, 이런 건 지금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이 자궁, 그 꼭대기 양쪽에서 이런 게 쭉 나가, 이런 관이. 그래서 맨 끝머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뭐 같이 생겼어요? 네, 나팔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관을 무슨 관이라고 불러요? 아, 나팔관이라고 부릅니다. 나팔관은 뭐 하는 거냐 하면, 여기 자궁 바로 옆에, 예, 네,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뭔가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난소입니다. 예. 네. 난소에서는 난자를 만들어내가지고, 내보냅니다. 내보내면, 자, 이 난자는 누구 유전자만 가지고 있어요? 엄마 유전자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기가 임신이 되려면 누구 유전자가 필요해? 아빠 유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란도 엄마 유전자만 있는 거, 아빠 유전자 없는 계란을 우리가 무정란이라고 부릅니다. 무정란은 아무리 품고 있어도 썩어버려요. 생명이 안 와.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난자를 탁 내어보내면 나팔관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난자가 난소로부터 튀어나와서 이 나팔관으로 안 들어가는 병이 있어요. 이 아주 골치 아파요. 아시겠죠? 안 들어가. 안 들어가고 엉뚱한 데가. 예를 들어서 어디로 가냐 하면, 난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안 들어가고 나팔관으로 가서 이런 데 가서 붙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를 자궁 외 임신이라고 해요. 이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난자가 나와가지고, 들어가야 될 길로 안 가고, 누구처럼? 연어들처럼 가. 그렇죠? 연어들도 다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없어요? 가야 될 길이 있어. 거북이 새끼들도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얘들 몰라요. 몰라도 가. 정확한 그 정해진 길을 가. 그런 것만 봐도, 자, 여러분, 거북이가 오키나와로 가려면, 그리고 거북이 뇌 속에 내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오키나와를 갈 수 있어? 자기의 목적지가 오키나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북이 새끼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 엄마 없어요. 엄마는 벌써 50일 전에 오키나와로 출발하고 없어. 안 만나놓고. 그런데 새끼들만 가는 거예요. 가이드 없이. 목적지를 모르면 내비는 있으나 많아. 여러분, 제일 비싼 내비 차에다 붙여놔도
목적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비만 붙여놨다고 차가 지절로 목적지에 가요? 아니지. 예.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거북이 새끼들이 오키나와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 하나님만 알아. 그러니까 예, 새끼 거북이들 뇌에 내비 같은 게 있다면 누가 거기다가 입력할까? 오키나와. 그럼 하나님 입력해야 돼. 그 입력 안 하면 못 가요. 예. 네. 자, 그렇듯이, 난자가 하나 난소에서 탁 나오면 어디로 가게 돼 있어?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나, 팔, 관 딱 써놨다고. 그건 안 가. 나, 팔, 관에 안 들어가. 아마 동물들에는 이런 자궁 외 임신이란 거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런 자궁 외 임신이란 게 있어. 왜 그럴까? 자, 여러분. 거북이들이 가요. 거북이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요. 거북이들은, 거북이 새끼들은 아는 거 하나도 없어. 일단 바다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뭘 먹어야 될지도 몰라요. 뭐, 엄마 거북이가 50일 동안 새끼들 태어날 때까지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태어나면 너희들 바다에 들어가거든? 꼭 해파리를 먹어라. 뭐 그렇게 얘기해도 해파리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런데 거북이 새끼들은요, 일제히 첫 며칠 동안은 해파리만 먹어요. 참.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셨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받으면 돼? 하나님의 지시만 받으면 돼. 자. 근데 왜 사람에게는 이 난소에서 탁 튀어나온 난자가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난자는 나팔관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난자를 나팔관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T세포를 암세포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과 같은 분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 난자가 나팔관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았다는 얘기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간단하죠? 기가 막혔을 때.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가 뭐예요? 막혀. 기가 막혀 죽겠어. 너무너무나 미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너무나 반대편으로 갈 때는 그거는 이 난자가 하나님의 뭐예요? 지시를, 신호를 받기가 어렵죠. 그러면 그 순간은 이 여자분이 누구의 지배를 압도적으로 받고 있다는 말입니까? 악령이죠. 그러니까 압도적인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이 그런 문제가 많이 자주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부터 수상해. 이 생리가 불순해. 그래서 건강한 여성들은 생리 주기가 뭐예요? 착, 착
매 28일마다 딱 아주 정확하게 봐요. 그런데 여성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꽉 받기 시작하면 이런 생리주기가 틀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유전자들은 무엇에 반응하니까? 네, 뜻에 반응하니까. 자, 이제 그래서 이 난자가 딱 들어가서 이 나팔관에 이 정도의 막 3분의 1 가량 들어갔을 때 뭐가 맞나요? 아, 요것도 남자. 자, 여기 이제 확대는 거. 요게 난자야. 난자인데, 난자고 여기는 난자를 싸고 있는 어떤 물질입니다. 그, 요게 이제, 요, 아빠가 특별히 그날 저녁, 밤에, 예, 뭐, 낮이라도 괜찮습니다. 왜 웃어요? 자, 이렇게 정자를 탁, 자기 아빠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정자를 쫙 이제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이 매덕 마리의 정자가 쫙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요? 예, 이 난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 그래서 나팔관으로 들어. 정자가 나팔관이 어디인지 또 어떻게 알아요? 이런 게 다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 남자의 삶 속에 이제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데 1착으로 도착해야 됩니다. 그 1착으로 도착해가지고, 제일 먼저 이 정자 대가리를 이 난자에 탁 박아요. 탁 박으면, 그 다음에 2등, 3등으로 오는 정자들은 대가리를 박으려고 그래도 벌써 그 표면이 딱 굳어져 버립니다. 즉시. 그래서, 예, 박아도, 아야! 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이 속에는 엄마 유전자가 있고 여기에 있던 아빠 유전자가 쫙 일로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수정란이라는 이제 드디어 맨 첫 번째 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어느 날 밤 낮도 괜찮고 어느 날 밤 어느 순간 딱 세포 한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였어. 우리 모두는 세포 한 개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아리는 어디에서 출발해? 그 노른자 위에 있는 씨는 그게 세포 한 개. 거기에 유전자들이 다 들어있어. 자, 콩이 자라서 콩나무가 되고, 꽃, 나무가 돼서 꽃을 피고, 잎사귀를 내고, 예, 열매를 맺는 이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디에 유전자가 있어요? 콩신호냐. 거기서 다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수정란이 딱 되면, 드디어, 자궁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쭉 이동하면서 이 수정란 한 개가 두 개로 번식을 합니다. 이것도 참 신비로운 거죠. 두 개가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네 개가 되고, 그 다음에 여덟 개가 되고, 두 배로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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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여덟 개 된, 3일이 지나면 여덟 개가 되고, 4일이 지나면 64개가 돼. 그래서 5-6일이 지나면 이런 큰 세포 덩어리가 되는데 저게 세포 덩어리가 아니고 세포 공입니다. 공. 근데 공은 안에는 비어 있잖아요. 안에는 공기가 차 있는데 이 세포 이
우리 엄마 자궁에서 생기는 이 세포공은 물이 차 있는 공이에요. 물. 그 물이 나중에 양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물로 꽉 찬 세포들이 공 형태로 딱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드디어 이 자궁벽에 와서 딱 붙습니다. 붙어요. 붙는 이 상황을 착상이 됐다라고 합니다. 착상. 착상이 딱 되면 드디어 정말 신비로운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착상이 딱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자, 요게 이제 공이고, 요거는 없었던 거예요. 착상이 되면서 요 안에 요런 게 생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파란색 물로 차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물로 차 있는 세포 공이고, 그 여기 착상이 딱 되면 아주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요. 이 공 안쪽에 물 속에 드디어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 세포들을 줄기 세포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응. 그 이제 이 공은 이 줄기 새로 생겨나는 줄기 세포를 뭐예요? 보호하는 역할을. 물이 찬 공 속에 줄기세포가 쫙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공 안쪽으로는 이 핑크색 줄기세포가 생기고, 그 다음에 공 바깥쪽, 자궁 쪽, 자궁벽에는 이런 회색세포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 회색세포가 결국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 태반 역할을 합니다. 태반. 예, 그래서 태반이 생기기 시작해. 참 희한하죠. 그렇죠. 참 놀라운 겁니다. 우린 못해. 이 다 하나님이 다 세포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단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 정자 한 개와, 난자 한 개와 정자 한 개가 만난 그 세포 한 개를 가지고 누굴 만들어요? 아기를 만드는 거야. 하나님은 이 정도 실력이 있으신 분이야.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병도 이 정도 실력이 있는 분한테 맡기면 문제 없다 이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인간을 하나 만드시는 분인데, 여러분 병 하나 가지고 뭐 그렇게 힘들어 하실 분은 절대로 안 해요. 문제는 여러분이 얼마나 생기를,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왜? 이 조건적 그 증오심, 욕, 그 뭐예요? 분노.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뭐예요? 조건적인 요소들이 무조건적 사랑을 하나님은 조건 없이 주시는데 자꾸 이걸 가로막고 방해를 하니까 문제죠.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제 태반이 상당히 크게 형성이 되고, 아, 이 동그란 새로운 공 같은 게 또 생겼어. 아시겠죠? 요게 이제 줄기세포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줄기세포 덩어리에서 덩어리들이 그래서 저 줄기세포들은요 다 똑같은 세포들이요. 저대로 자라면 10달 동안 자라면 10달 후에 뭐가 나올까? 줄기세포 뭉태기가 나와.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저 줄기세포 뭉태기. 그런데 요 줄기세포들이, 꼭 같은 줄기세포들이 유전자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줄기세포는 뇌세포가 되고,
어떤 줄기세포는 간세포가 되고, 어떤 줄기세포는 피부세포가 되고. 그래서 줄기세포를 원료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뭘 만들기 시작해? 피부도 만들고, 뼈도 만들고, 뇌도 만들고, 폐도 만들고, 간 만들고, 콩팥도 만들고, 다 만들어서, 여러분. 그래서 혈관으로 딱 있고, 신경으로 이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아, 예. 10달 후면, 으아! 하고 얘기가 나온 거야. 이거는 놀라운 실력이죠. 응? 아무도 할 수 없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 계란을 병아리로 만들 수 있어요? 그거 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줄기 세포들이 각종 가지 세포들로 변해. 그래서 여러분. 가지라는 것은 어디서 뻗어나오는 거예요? 줄기에서 뻗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줄기는 하나야. 이 줄기 하나에서 그다음 뭐가 빠져나와? 뻗어나와? 각종 가지가 뻗어나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줄기는 하나인데 가지는 몇 개예요? 여러 개.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라는 말을 하죠. 여러 가지. 그런데 여러 가지가 그 단어 한 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이 쓰려면 여러 가지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 가지 종류 이렇게 말하면 틀렸어요. 여러 가지. 어디에서 나온? 하나의 주기로부터 나온 여러 가지.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여러 가지라고 그래. 그리고 그게 단, 한 단어인 줄 알아요. 그건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 가지 세포다. 그래서 이 가지는 뇌세포가 되고, 이 가지는 간세포가 되고, 이 가지는 신장세포가 되고, 예, 예, 이 세포는 갑상선 세포가 되고. 그래서 가지. 여러 가지. 무려 274가지나 되는 가지 세포들이 한 줄기 세포로부터 나오기 시작해. 자, 그러니까 줄기 세포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줄기 세포가 있으면 여러 가지 세포로 변해줄 수 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황우석 교수가 그 당시에 정말 센세이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쥐를 척추 잘랐어요. 그러니까 쥐가 하반신 마비가 됐잖아. 그렇죠? 거기다가 쥐 줄기 세포를 그 잘라진 척추 사이에 줄기 세포를 이식을 했어. 그러니까 뭐야? 줄기 세포가 무슨 세포가 돼서? 척추 세포가 돼가지고, 그 잘라진 척추를 어떻게? 그걸 이어준 거야. 그러니까 지가 어떻게?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앞발만 사용하던 지가 어떻게? 뒷발도 사용하게 돼. 그래서 온 세계가, 이야! 줄기 세포만 있으면 이게 모든 병을 뭐요? 다 고칠 수 있겠구나. 이래가지고 센세이션을 했다.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척추를 다쳐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왔다면, 하반신 마비가 왔다면 그 척추가 잘라진 곳에 뭐예요? 사람의 줄기세포를 넣어놓으면 그 하반신 마비가 왔던 쥐처럼 어떻게 사람이 다시 걸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니까 이거만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줄기세포만 있다면 무슨 세포든지 어떤 가지 세포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모든 새 세포가 나오니까 다 병이 뭐예요? 병을 다 고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과학자들 중에 과연 누가 먼저 인간 주기 세포를 만들어낼 거냐? 온 세계 과학자들 경쟁이 붙어버린 거예요. 자, 근데 인간 줄기세포는 아직도 만들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인간 줄기세포만 만들어내면, 여러분,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면, 예를 들어서 토끼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면, 뭐를 할 수 있어요? 토끼를 복제할 수 있어요. 왜? 모든 것이 줄기세포에서 나온 거니까, 줄기세포만 있으면, 토끼 줄기세포만 있으면, 그 줄기세포를 토끼, 뭐요? 암토끼 자궁 속에다 넣어주면, 그게 결국 새끼 토끼가 된다고! 그게 이제 복제야. 그래서 양도 복제했잖아요. 소도 복제하고. 그 복제가 제일 어려운 동물이 개였어요, 개. 아무도 못했는데 황 교수 팀이 우리 이제 인간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는데 이제 제일 가까워진 거야, 기술적으로. 자, 인간 그래서 줄기세포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제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요거를 왜 제가 오늘 줄기세포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줄기세포를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과정을 여러분이 알면, 아하, 하나님이 나의 병도 고칠 수가 있으시겠구나 하는 것이 더 확실해진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줄기세포를 인간이 그냥 맹탕세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줄기세포를 만들려면 가지세포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피부세포도 가지세포입니다. 그런데 그 피부세포 중에 어디에 있는 피부세포가 제일 다루기가 쉬우냐, 그 과학자들과 이 귓밥세포야. 그 여기를 여러분이 손톱으로 살짝 긁으면 벌써 이 안에 귓밥 피부세포가 수백 개가 있어. 이제 그 피부세포를, 그러니까 피부세포는 줄기세포가 아닌 무슨 세포요? 예, 피부세포라고 부르는 가지세포예요. 그런데 이 피부세포라고 부르는 가지세포도 옛날에는 무슨 세포였어? 줄기세포였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줄기세포였는데 그 줄기세포가 점점 발전해서 피부세포라는 가지세포가 됐단 말이에요. 발전해서. 앞으로 발전해서. 그러면 이 모든 가지세포들은 다 옛날에는 피부세포였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생각하기로 이 가지세포들을 뭐 시키면? 빠꾸시키면 줄기세포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귓밥 피부세포, 가지세포를 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어떻게 하면 얘들이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 줄기세포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자, 결국 그 말은 성인을 무엇으로 바꾸시키겠다는 얘기와 비슷합니까? 아기로, 갓 태어난 아기로. 이제 그런 발상이었다. 그러면 성인을 아기로 바꾸시키려면 첫째, 뭐 몸은 바꾸시킬 수는 없을지라도 무엇은 바꾸시킬 수 있어요? 정신, 생각. 그래가지고 이 과학자들이 기발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사람을 아주 유치하게, 아주 뭐예요? 아, 예를 들어서 뭐 판사, 뭐 의사 이런 전문인, 목사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뭐예요? 판사님, 의사 선생님, 목사님 이런 사람들도 아기가 되게 만들면 어쩌면 되겠다? 굶기면 되지. 굶기면. 한 열흘 굶겨 놓으면 판사가 폼 잡겠습니까? 먹는 거 앞에 있으면 뭐예요? 서로 먹으려고 뭐예요? 난리를 치다. 아, 이 세포들도 굶기면 결국 옛날 원시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굶겼어요. 그 세포를 굶기면서 키우는 것을 기아배양이라 그럽니다. 기아, 거의 기아 상태로 몰아넣어서 키우면 이 세포가 점점 원시적 세포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간신히 살아있을 정도로만 영양소를 공급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 건강한 여자의 난자를 빌려요. 난자를 빌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기증을 받는 거죠. 그때 이제, 난자가 부족해서, 여자들로부터 난자를 뭐 샀다느니 뭐 이런 말씀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난자, 이게 이제 난자. 난자 안에 엄마의 유전자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거를 빼버렸어. 이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제거 기술이 한국 사람들이 뛰어나다, 이 말이야. 그 세포 하나다. 그래서 황우석 교수 뭐라 그랬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기술이 뛰어난 이유는 쇠젓가락을, 그래서 이 요거를 하는 뇌가 발달했다는 거죠. 중국 사람 그 긴 나무젓가락 가지고는 잘 안 돼. 그래서 손흥민이가 골을 잘렸나 뭐. 이 중국 사람들은요, 축구가 안 되는 거야, 축구가. 예. 네. 축구가 사실은 세계적으로 제일 뭐예요? 인기 있는 이제 게임인데, 예. 네. 우리 임선생한테는 좀 안 됐지만, 임선생은 자꾸 야구라고 우기고 싶어요. 네. 아들이 아주 유명한 야구 투수입니다. 누구라 그러면 다 아시죠. 자, 근데, 그래서 양구산대 이거 하는 거, 이거 현미경 아래서요. 이거는 정말 끝내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난자를 비워버려. 비우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세포에서 떼낸 피부세포를 이제 기아배양을 해가지고, 그런 이 세포핵을 또 빼내요. 이렇게 빼내. 빼내가지고 저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 찔러서 어떻게? 이 속에다 저걸 넣습니다. 그러니까 끝내 이게 손재주가 정말 중요해. 이거는 기계로 못해. 자,
그저 얘는 뭐요? 어디서 온 놈이요? 굶고 굶고 굶었던 피부세포. 그런데 여기에 넣어놓고 과학자들이 찌찌찍 하고 전기 충격을 줘. 그러면 세포가 잠깐 기절해. 전기 충격을 받고 딱 깨어나면 기억력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내가 피부세포였다는 기억이 없어진대. 없어지고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뭐 안에 와 있어? 옛날에 자기가 있었던 뭐요? 난자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어머, 우리는 줄기세포 모양이네? 그래서 자기들이 줄기세포인 줄로 어떻게 착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줄기세포가 돼. 그래서 세포는 바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피부세포가 강제적으로 줄기세포로 어떻게 바꾸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몸에 생겨있는 암세포는 상당히 강제적으로 암세포로 바꾸한 세포예요. 왜? 환경이 너무 안 좋아. 그렇죠? 생기도 잘 안 들어오고 산소 공급도 안 되고 영양소 균형도 깨지고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고 운동도 안 하고 막 이런 너무너무 해가지고 과로하고 거기에다가 짜증, 스트레스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가 압력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비정상적인 암세포라는 세포로 변질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 정상적 피부세포가 이런 환경적 압력에 의하여 줄기세포로 빠꾸가 된다면 그 암세포도 그 압력을 받아서 암세포가 되는데 그 압력이 제거되면 환경이 다시 개선이 되면, 응? 피부세포가 줄기세포가 된 것처럼 암세포도 뭐예요?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정말 이 유전자라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전자를 조절해서 이 세상을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우리 아줌마 우리 EM 전도사 EM이 왜 그런 역할을 하느냐면 사실 알고 보면 이 온 지구는요, 이 세상은 미생물이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생물이 지구를 지배하는 건 아니지. 미생물이 우리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미생물을 사용해서 그 미생물에 뭐를 바꿔줘? 유전자를 바꿔주기 때문에 이게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 흙이 토양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나라의 토양은 이게 영 안 좋아.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면 뭐예요? 농사가 끝내주게 잘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에다가 농토에다가 농토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뭡니까? 그렇죠. 토양의 질을 결정하는 게 미생물이야. 토양 속에 사는 미생물. 아시겠죠?
그러니까 북한이 왜 저렇게 농사가 안 돼? 네. 농사 지독히도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요? 네? 김일성이가 하나님이라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만큼 기독교인을 탄압한 나라가 없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교회가 있는 척하지. 그래서 중국도 그렇거든요. 표면적으로는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를 용인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 그거는 정부가 운영한, 정부가 인가를 내준 교회가 있어.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는 공산당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중국은 그 지하교회라는 게 있어요. 왜? 공산당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뭐예요?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성경의 가르침만 받겠다 하는. 그래서 지하교인들은 잡히면 곤욕을 치르는 거죠. 그런데 지하교인들이 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미생물은 어디든지 있거든요. 그 우리의 뱃속에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뱃속에도 그 미생물의 종류가 많아서 얘들이 다 경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 균형을 맞춰줘. 뭐를 조절해가지고? 유전자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세포들, 미생물들을 잘 조절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본 여건만 맞춰주면 하나님이 충분히 치유하실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그 가지세포가 이 줄기세포라는 아주 원시적인 세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 기분을 좀 알아요. 제가 옛날에 이제 군의관으로 이제 훈련을 받을 때 의과대학 졸업하자 말자 이제 해군에 입대해가지고 육군 군의관으로 간 친구들은 뭐 그렇게 고생 안 했대요. 그런데 해군 군의관으로 가면 훈련 과정이 막 고생입니다. 왜 그러냐면 해병대 군의관은 없어요. 이제 해병대는 험악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병대를 해군에서 군의관을 지원해줘. 그러니까 우리는 군의관이 되면 해병대 근무를 해야 돼요. 그때 3년을 근무하는데 해병대도 가서 해병대 가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힘든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막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 무거운 애만 소총을 들고 막 한 시간을 구보를 시키고 막 막 배도 고프고 막 힘은 다 빠지고 막 아 죽겠다 하는데 쫄병들이 다 편안하게 다 걸어가는 거 뭐 쫄병들이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 에이 그냥 다 때려치고 뭐요? 쫄병으로 가서 저렇게 편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막 든다. 그만큼 아주 와 배도 고프고 힘도 들게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환경적 압력으로 세포는 전혀 다른 세포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그렇죠? 여러분의 정상세포가 그 나쁜 압력을 받아가지고 결국 암세포로 변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압력만 제거해주면 다시 정상으로 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유전자를 하나님께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곧 그 말씀 안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은 곧 생명이라, 생기라. 그래서 그 생기로 유전자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못된 유전자들을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병자를 치유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계에서 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병자도 고치시겠지 뭐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것이 유전자 과학적으로도 유전자 의학적으로도 이것이 확실한 개념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으신 분이다. 왜? 벌써 하나님이 엄마의 자궁 안에서 줄기세포를 만들고 그 줄기세포 유전자들을 또 다 변화시켜서 뇌세포도 만들고 간세포도 만들고 다 그렇게 하신 분이야.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다 조절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그 뭐 세포 좀 찌그러져 가지고 암세포 됐다고 그것을 회복 못 시키실 분은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무조건적 사랑, 그것이 생명,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생명 에너지로서, 그 생기로서, 그래서 아담을 흙으로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뭐를 불어넣으시니? 그 생기를 탁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탁 살아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왜 과학적으로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 그게 참 과학적인 얘기예요. 그러므로 다른 종교에서는 하나님의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사람이 살아났다는 그런 얘기는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왜? 우리 인간의 원료는 뭐예요? 흙이야,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화장하고 나면 흙 한 줌밖에 안 남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원료는 흙이야. 그래서 그것으로 여러 화학 물질로 DNA를 만들고 유전자를 만드시고 그래서 세포를 만들고 다 그래서 그 세포를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세포 속에 하나님이 입력해 두신 뭐예요? 그 유전자를 조절하면 세포가 다 조절이 되고 그래서 거북이 새끼들이 오키나와로도 갈 수 있고 그래서 거북이 새끼들이 먹으면 소화도 시킬 수 있고 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생명으로 다 조절이 되고 있으니 여러분 부디 안심하시라. 근데 여러분 자신 안에 그 하나님이 다 치유하시는 것을 방해하고 싶은 존재가 있어. 그건 누구요?
그게 이제 악령이야. 악령은 어떻게 해? 여러분이 넋놓고 있을 때 슬그머니 들어와. 들어와서, 과연 내가 나을 수 있을까? 내가 교회를 10년 동안 안 나갔는데? 이런 사단은 조건적, 얼토당토하는 엉터리 거짓을 얘기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 은혜를 주셔서 얼마든지 나를 치유할 수 있으신 하나님에 대한 자꾸 의심을 가지게 하고, 안 나서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움도 주고, 그래서 자꾸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령이 탁 쳐들어와서 나를 두려움으로 사로잡고, 나를 의심으로 사로잡고,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순간을 이겨내야 된다. 그 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기도할 것. 기도하고, 자, 악령아, 사단아, 뭐여? 나가라.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제 하나님이 너를 쫓아낼 테니까 너는 나가라.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 응? 그래도 안 되면 여러분이 찬송을 불러야 돼? 아시겠죠? 찬송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를 부르면 돼요? 걱정을 못 해봐서 뭐라고 하면 돼. 예. 네. 그래서 싸워야 돼요. 예. 네. 그 악령이 자꾸 방해를 하려는 것을 싸워야 돼. 그걸 안 싸우고 그냥 당하고만 있으면 악령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내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의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전망하게 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 사람이요? 그 사단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당신을 보호할 권리가 없습니다. 라고 항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싸워야 돼. 그 싸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악령 보고 뭐라고 그럴 수 있어요? 자. 너 저 싸우는 거 봤지? 자, 아까 기도하더니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찬송까지 하잖아. 그래서 찬송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 와하하하하고 또 웃는다고. 나는 우울하지 뭐요? 않겠다. 나는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나는 절망하지 뭐요? 않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복잡한 게 또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즉시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 네. 걱정을 모두, 그래서, 이게 보면 좀 고상하지는 않은 것 같잖아. 그래서 고상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쑥스러워. 그러면 이 고상한 이 난초 같은, 여성은 고상 뜬다고 또 그거 안 해. 아시겠죠? 고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리 고상해봐야 죽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정말 살아있는, 그렇죠? 이 마음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기도까지 하자? 행동의 기도까지 하자. 행동의 기도. 그것이 찬양을 부르고 여러분, 내가 왜 나는 그 악령이 내 속에 넣어준 두려움이 싫어? 그 싫다는 것을 하나님과 악령 앞에서 뭐예요? 분명하게 나의 태도를 표현해야 돼. 근데 사단은 그러지를 못하게 합니다. 무슨 방법을 써서? 무슨 방법을 써서 그러지 못하게 해? 내가 웃지도 하하하하하지도 못하게 하고, 내가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도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자꾸 쑥스러워! 사단은 쑥을 막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웃어보겠다고 하하하하면 사단이 뭐라 그래요? 그거를 극복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해봐 나한테는 안 통해. 그래서 숲과의 싸움이 필요하다 그러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뭐요? 자, 악령 보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 봐. 네가 아무리 방해를 하려고 그래도 자꾸 나 쪽으로 가까이 오지. 쑥도 이기고. 그렇죠? 쑥을 끄고. 그러니 너는 이제 뭐요? 물러가라. 그러면 지우가 쫙 하고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투쟁이 필요한 사람들을 아시겠죠? 왜? 아차하면 또 사단 쪽으로, 악령 쪽으로 그쪽 편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아까 지난 시간에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아, 내 마음에는 선을 행하고 싶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데 내 육신에 뭐예요? 아, 이 죄법이 있어가지고 내가 결국은 뭐예요? 쑥스러워서 투쟁을 안 하고야 많은 사람이 되네. 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끝까지 투쟁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유전자를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유전자는 하나님이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생명의 기운, 그 생기로 최선으로 유전자가 최선의 상태에 있도록 지배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그래서 성경은 그 치유하는 에너지를 말라기서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의 태양으로부터 비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의의 태양으로부터 비추어주시는 그 치유하는 광선을 받아 모든 우리들의 유전자가 다 치유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